자, 도훈이 통문장. 지난 시간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오늘 하네요. 오늘은 잘할 수 있죠? 준비 다 해오셨죠? 예. 예,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What's up? 이거 뭐할때 하는 말이야? What's up? 안부 묻는 말 했어요, 했어요. 이거 했어요. 말고도 배웠습니다. 했죠. Hey,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뭐라고요? Hi Mina. 네?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그랬더니 I have a boyfriend now. I have a boyfriend now. 네. 좋은 일이 생겼네요. 뭐? 네. Okay, 그 다음 계속. Really? Congratulations. Is it nice? Okay, really? Congratulations. Is it nice? 네. 뭐라고요? Really? Congratulations. Is it nice? Okay,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nice. Oh. And he plays soccer very well. Very well. He plays soccer very well. He's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 있어. He's right over there. 네. Okay, 잘했네요. Okay, 한번 해볼까요? 뭐요? Yes, he is. And he plays soccer very well. He is right over there. Okay. 그래서 예. 이거 very we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는 축구를 매우 잘하니 에이 그는 축구를 very we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는 축구를 한다 누가 그가 축구를 한다 아주 잘 very we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가 축구를 잘 한 그가 축구를 잘하니? 아주 잘 이란 대답 듣고 싶은데요. 아주 잘은 잘.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이 뭐죠? 그는 무엇을 잘하니? 여섯 가지 질문의 종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떤 어떻게 왜? 네. 그래서 그중에? 그는 무엇을 잘하니? 무엇을 잘하니? 그랬더니 축구를 잘한다네요. 아, 그는 축구를 한다. 무엇? 난 very well 이런 대답 듣고 싶다니까요. 아주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모르겠네요. 나중에 준비해놔야겠다.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축구 어떻게 해? 아주 잘해. How does he soccer? How does he soccer? Play. 뭐라고? How does he soccer play? How 뭐, 어떻게 묻는다고요? How does he? How does he? How does he play soccer?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he play soccer? 했더니 대답이 He plays soccer very wel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듀에 더즈요. 하다에 듀에 더즈가 아니고 하다시에 더즈요. 그 다음에 right over there.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does he? 그는 어디에 있니가 뭐라고요? Where does he? Where does he? 정말 이상하네요. 아니,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더즈만 보다가 더즈를 외쳐버렸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누가 남자친구인지 물어봅니다. 많은 남자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Is your boyfriend? Is your boyfriend tall? Okay. 많이 했죠? 네? 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네. 여기에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들이 뜻이 남자아이들이니까 남자아이들은 안 만기다봤자 데이잖아요. 데이에 안 맞는 게 어디? 그렇지.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 어디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he isn't. No, he isn't. No, he isn't tall. Tall. 그 다음 He is short. He is short. But he is really handsome. 이걸 어떻게 찾아? 톨의 뜻은? 키가 큰 숄트는 키가 작은 핸섬은 잘생긴 오케이 셋의 공통점 어떤지 이 셋의 공통점은 다 뭐다? 어떤지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하려니까 어떤시 앞에 뭐가 보여? 하다시요 아 이게 하다시요 하다시래요 비동사예요 네. 오케이 그럼 키가 크다는 뭔데? 그럼 he is tall 크지 않다니까? He is not tall.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제 가볼까요? Is his hair curly? Curly. Yes, he is. Yes, he is. And yes, he is. He is. 그래, 그것은 곱슬거린다. 그건, yes, he is Carly. And he is in a soccer uniform. Okay, 그래서 아이고야 유니폼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뭐가 틀렸을까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는 반지를 가지고 있는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Right? 네. 그 다음에 그래서 Yes. He is. That's him. He's name is Mike. 그는 캡틴. He's captain of soccer. He부터 다시 읽어줘. He is cutting off our soccer. Our soccer. 스쿨 소커 팀이 아 왜 자꾸 헷갈리냐. 여기 뭔가 한 군데 틀렸네요. 꽤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좀 틀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이제부터 서로 다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안부 묻고 답하기하고 자기소개하기 대화에서 필요한 표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다 했어 재빈이는? 네. 기다리고 있어. 니나
읽고 있는 중이니. How is 지내고 있는 중이니. 계속 다시 해야 되겠네. 연습 좀 해보세요. 대빈, 채연이 준비됐어? 준비됐어? 조금만 기다려. 친구하고. 응? 어느 게 뜻이 안 나오는데? 뜻이 나오는데? Frozen 하면 on. 얼어 있는. 얼어 있는. On. 오케이. 끝.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하고. With 있는데, with 뭔지. With. With. 그러면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읽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읽고. Lisa has fun with Liz. Lisa has fun with Liz. Lisa has fun. Lisa has fun on the Liz 와 함께.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네,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스탠드가 무슨 뜻이야? 그쪽 안 나왔어. 배웠는데 너 그거. C레벨에서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배웠는데 또. 그쪽. 서 있다. Stand up, sit down, raise your hand. 안 배웠어? 이지, 얘 이름이 이지인데 서 있대. 응. 드리즈는 뭔 뜻이야? 이슬비. 서 있는데 뭐 속에? 이슬비 속에 서 있습니다. 뭐야? 이지라는 아이가 서 있는데 어디에? 인 더 드리즈 속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코지가 어디? 보송한. 우리 텐트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송. Alone. Zip. Zip, 그거, zip. 그럴 수도 있는데, 빠르게 이동하다. 그 다음에, fuzzy가 뭐지, fuzzy? fuzzy도 안 나왔던 걸로. 안 나왔다. 보송, 털이 복슬복슬한 이런 뜻인데, 나오면 어떡할래? 알았어. 뜻이 알 수 있게 나오는데 모른다 그러면 끝난다. 일로 와. 응. 나와 안 나와. 응. 나오네. 이거 보세요. Human has a fuzzy bunny. Bunny는 뭔데? 토끼. 아기 토끼. Frozen이 뭐라고? On. 간식. 수준 아내가 이차하는데 무엇을 이차하고 있다? Frozen treat. 언 간식.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오세요.